재건축 초과이 부담금으로 가구마다 수억 원을 낼 수 있다는 정부 발표 이후 오늘 서울 강남 재건축단지 조합에 문의가 빗발쳤습니다. 엄청난 부담금을 낼 바에야 아예 재건축을 미루자는 얘기도 나왔는데 시장에 영향이 예상됩니다. 이강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시세가 급등했던 서울 송파구의 재건축 아파트 조합 사무실에는 하루 종일 주민들이 찾아오거나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저 전화 막 불통 나가지고 움직일 수 없을 정도. 외국에서도 전화 와요. 연결자 잡고 이게 지금 진행하지 말고 이 정부 지나가고 나서야. 서초구의 재건축 단지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국토부 저희 조합장님 통화를 하셨고 8억은 절대 아니고 4억도 아니에요. 그걸 잘 공개하라고 그러세요. 오히려 시장 혼란만 주잖아요. 강남 4구 재건축 아파트가 조합원당 평균 4억 4천만 원. 최고 8억 4천만 원까지 나오는 게 정말 맞느냐는 겁니다. 부담금 산정 시 확정 수치를 넣을 수 있는 건 재건축 시작 시점의 가격뿐이고 나머지 항목은 앞으로 상황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는데 정부가 경고성으로 최대치를 산출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종료 시점 시택 가격은 적극적으로 보고 나머지 공제되는 3개 항목은 좀 보수적으로 본 거 아닌가. 국토교통부는 여전히 산출 근거와 대상 아파트 단지가 어느 곳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선 이미 재건축 승인을 마친 다른 단지로 수요가 쏠릴 것이란 예상과 정부의 강력한 규제 방침이 재확인되면서 서울 집값이 당분간 전체적으로 위축될 거란 전망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SBS 이강희입니다.